너 진짜 주우진이랑 뭐 있는 거야? 기사에는 네가 무슨 나이팅게일이도 되는 것처럼 나왔던데 둘이 사겨? 사귀긴요. 본부장님이랑 저 그런 사이 아니에요. 선배 저 몰라요. 그럼 이 사진은 뭔데? 그건... 저... 이 일은... 당연히 비밀이죠.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. 너 징계위원회에 벗어난 것도 주본부장 덕분 아니야? 선배, 저 그건요. 적어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니? 너랑 나랑 10년 세월이 이 정도라니. 실망스럽다. 아니에요, 선배. 그게 아니라고요. 아님 뭔데? 말을 해봐. 됐다, 그만하자. 먼저 들어갈게. 아, 선배! 지금 용수정 씨 자리에 없어요. 아, 글쎄 없다니까요! 못 가르쳐드려요. 아, 용수정 씨 핸드폰 번호 저도 몰라요. 아, 진짜 못해먹겠네. 사무실 전화선 다 잘라버리든가 해야지. 네, 뭐 축하해요, 수정 씨. 뭐 덕분에 우리 업무가 다 마비돼버렸네. 용수정 씨, 살 빼라 말아라 주제넘게 까불어서 미안해. 본부장님한테 일러 바친 건 아니지? 이주 씨... 방송사고 내도 징계도 안 받고 바로 특집 방송 투입되고 난 왜 그런가 했지. 내가 너무 순진했네. 대리님! 아, 저 더는 못하겠어요. 이주 씨, 수정 씨, 뭐 앞으로 본부장님하고 잘 돼도 나이지만 안 돼요. 네, MS 홈쇼... 네, 용수정 씨 지금 안 계십니다. 용수정 씨, 그만 들어가 봐요. 그리고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마요. 연차를 쓰던지, 아님 이참에 쭉 쉬던지. 아니, 저 방송 스케줄 있는데요. 그 스케줄 취소됐으니까 들어가 보라고요. 괜히 사무실에 남아서 민폐 끼치지 말고.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. 잠시 같이 가주시죠. 핸들 났다고 저렇게 끌려가는 거야? 아니 뭐 죽을 짜졌어? 말도 안 돼.